여기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우를 세계적인 소로 길러내는 일. 그 쉽지 않은 길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 딸 같아요.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1967년 시작된 한우 개량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가축인공센터를 시작으로 한우 개량 사업 소위 주도 아래 40여 년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한우를 만들기 위한 한우 개량 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유전적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우수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고 여러 환경에서 발현되는 유전적 우수성을 또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우 농가들이 땀과 열정으로 길러진 우리 한우의 미래는 한우경진대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 10만 호가 넘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소들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미스코리아를 뽑는 전국 한우경진대회는 올해도 우수한 소들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자식 같은 심정으로 끝까지 애정을 다하는 축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죠? 품평회장, 소도 주인도 수능날처럼 긴장된 모습인데요. 혹여 실수나 하지 않을까 초조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소들이 모인 자리이다 보니 아주 작은 난점 하나가 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속의 한우를 대표할 2015년의 새 얼굴. 과연 올해는 어떤 소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한우의 미래를 제시할 가장 우수한 소를 뽑는 2015 전국 한우경진대회.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한우의 미래를 대표할 올해 최고의 소. 그 주인공을 이제 곧 공개합니다.